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 정말 어마어마한 폭염에 간간이 비까지 내리다 보니까 온도와 습도가 함께 높아져서 불쾌지수가 아주 높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물 충분히 드시고요. 휴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챙길 때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겠죠? 자, 한 주간의 날씨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에 장마는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도 계속될 텐데요.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죠. 오늘 첫 소식은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결혼이나 직장일 때문에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분들 많잖아요. 한국에 온 지 5년. 한글도 열심히 배우고 똑소리나게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파리카신데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결혼과 함께 정착한 낯선 나라. 이곳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마냥 즐겁다는 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카 푸르나마사리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한국 온 지 지금은 5년 되었습니다. 파리카 씨의 한국 적응기, 지금 만나보시죠. 전남 강진에 자리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다른 나라에서 시집 온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이 한창인데요. 오, 우리 파리카 씨도 열심인데요. 저 언어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배웠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기조, 그 한글 쓰기 그런 거 조금 배웠어요.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베트남,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 여성들. 다들 한국어 실력이 수준급인데요. 이 친구들 다 잘하는 친구이라서 소통이 좀 편해요.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아이 초등학생이라서 말이 저보다 너무 잘해요. 유행어도 많이 하니까 저 유행어 하나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일단은 우리 아이랑 저랑 가족이랑 어떻게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노력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말이 느는 아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는 파리카 씨. 처음엔 읽고 쓰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젠 살짝 자신감이 붙은 상태. 그런데 공부를 해도 해도 어려운 게 있다고요? 첫 번째는 발음, 두 번째는 그 높임말, 한국어 그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어휘도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어 어휘는 다양하고 똑같은 뜻인데 표현이 많아서 그거 약간 헷갈려요. 얼마 전엔 한국어 능력 시험 5급에 도전해 당당히 합격했다는데요. 이미 센터에서는 열정 많은 우등생으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우선 성실해요. 결석도 안 하고 숙제 낸 것도 잘하고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웬만한 지금 일반적인 대화는 거의 막힘없이 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카 씨는 뭐 한국어 실력이 너무 적고 한국 친구도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부러워요. 똑소리 나는 실력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녀. 파리카 씨가 이렇게 학구열을 불태우는 이유가 있다죠. 여기서 살게 되었으니까 물론 미래에서 좀 더 사회 나가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제 능력으로
인도네시아 관계, 한국 관계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끝나고 드디어 찾아온 즐거운 점심시간. 국적도 나이도 문화도 다르지만 강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정보도 공유하며 파리카 씨는 타국 생활에 적응 중이랍니다. 타국 생활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한데요. 그래서 활동 많이 해야 돼요.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힘들 때는 그 친구 만날 때 아니면 인도네시아 친구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아니면 저희 남편 아니면 아들랑 같이 활동하면 그걸로 힘이 나요. 한국인 남편을 만나 강진에 정착한 지 5년째. 아무리 외로워도 아들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 아들 바보 같아요. 아들 바보예요? 예. 그날 오후 다들 한짐 바리바리 챙겨 차에 오르는 이주 여성들. 혹시 단체로 나들이라도 가시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인데 어디 가는 길이에요? 즐거운 분 아니에요. 지금은 그 우리 실습하는 곳에 이동하고 있어요. 실습이요? 예, 그 정리순 지금 정리수납 배우고 지금 실습하는 날이에요. 앉아서 배우는 이론 수업은 끝. 공간 정리의 달인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은 강진 이주 여성들의 취업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정리 수납 실습 수업이 있는 날. 앞치마도 메고 장갑도 끼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해 실습 겸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정리 수납 수업인데요. 지금 냉장고 영역을 하고 있어요. 냉장고도 우리가 수납을 좀 잘못하면 먹고 있는 음식들이 상하기도 하고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수납법만 관리하면 우리 사용자들이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수납법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 화이팅! 자, 일단 냉장고와 냉동고를 싹 비운 다음 유통기한을 확인해 버릴 건 버리고 종류별로 다시 정리에 나서는데요. 파리카 씨,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그냥 닦기만은 알아서 근데 실제로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동안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리정돈 노하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나저나 처음엔 이 많은 걸 언제 다 정리하나 했더니 이야, 고생한 보람이 있겠어요. 마무리할 때 결과보면 너무 뿌듯해요. 처음에 약간 지저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정리하고 자리에 만들어서 지금 좀 더 깔끔해 보여서 너무 뿌듯해요. 냉장고 정리부터 주방용품과 수납장 정리까지 여러 사람이 함께하니 금세 깨끗해진 집안. 보아하니 집주인도 대만족하는 눈치인데요. 뭐 저희 힘으로 다른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보람이 있어요. 실습 끝나고 오자마자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파리카 씨.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기 데리러 가야 돼요. 아들 바보 파리카 씨가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중 엄마 역할을 가장 잘하고 싶답니다. 엄마 역할 하랴, 공부하랴, 네. 실습하랴, 네.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바쁘시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봤을 텐데 뭐가 그리도 반가운지 아들을 찐하게 안아주는 사랑이 넘치는 엄마인데요. 그러고 보면 그녀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모두 아들 윤서 덕분. 어디가? 손 씻었니? 그녀에겐 아들이 피로회복제이자 비타민이죠. 날씨가 더웠어? 네. 그렇구나. 그래서 땀이 쭉쭉쭉쭉 흘렸어? 네. 오, 그래요? 아들에겐 친구 같은 다정한 엄마, 시부모님에겐 애교 많은 며느리랍니다. 여기 뭐냐면 타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참 보기 좋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착실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고마워. 모든 똑소리 나게 야무지게 해내는 강진의 똑순이 파리카 씨. 그녀가 고향에 있는 그리운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저는 여기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도 같이 한국에서 여행합시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사진 속 바로 이쯤 됩니다. 저 앞에 지금은 임시주차로 놓여져 있는 자리가 이전에 객사가 있던 자리고 오늘 함께 걷는 역사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공간을 지켰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함께 울산의 원도심 이야기 속으로 출발! 함께 따라오시죠. 똑딱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살려보겠다. 원도심 재생. 실제 원도심이 울산에서 오랜 기간 이제 흥망성쇠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낙후된 공간이라는 인식 속에 이 공간을 재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실제로 우리의 중요한 소중한 역사들이 아예 사라지거나 없어질까봐. 그래서 이 공간들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시계침이 흐르는 소리, 똑딱. 그리고 그 현대중공업은 1972년에 만들어져요. 하지만 낯선 도시에 와서 뿌리를 내리던 사람들이 주말에 겨우 일요일날 짬을 냈을 때 이 원도심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가니까. 여기에서 횡포를 풀기도 하고 만남이 이루어졌겠죠. 여기에 그러한 애안들이 배어 있는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1932년 조선악 극단 적혀 있거든요. 고복수가 원래 울산 사람인데 원도심에다 고복수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고복수기를 새롭게 만들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그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는 거예요. 36년까지는 그렇게 민족의 애환을 달린 노래를 만들다가 친일을 하지 않고 일단 회피했어. 저는 울산에 살고 있지 않는데요. 굉장히 해설가께서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해설해 주신 것 같아서요. 울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철길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양쪽에 상가가 들어섭니다. 상가가 들어서는 공간에 대해서 기차역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군청이 있다 했잖아요. 일제강점기 통치기관하고 직방으로 연결하는 길을 새로 뚫은 게 앞에 길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까 처음 저희가 출발했던 그 길, 장터이고요. 이 공간이 처음에는 이렇게 목조 건물로 지었어요. 1921년에. 울산만이 아닙니다. 타지역에서 오셨다 했죠. 여러분의 도시에도 곧 각 지역마다 1919년 만세운동 이후에 우후죽순 청년회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뭐 여러 운동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평상시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알게 돼서.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그 건물이란지 그리고 호곡에 대한 그런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모른다기보다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주변에 오늘 와가지고 설명 듣고 얘기하면서 좀 많은 생각과 많은 또 그런 민주운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나서가지고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그런 이제 행동과 이제 그런 시기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오늘만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다닐 때마다 깜짝 놀라서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공간을 알리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나 지역 언론이나 한두 번 다루고 아니면 계획만 세우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공간들 잘 드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게 울산 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잘 담아주면 좋겠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그 출발선에 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릴게요. 덥고 습해서 기진맥진. 이럴 땐 입맛도 정말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먹어야 할 게 바로 체력도 기분도 업 시켜줄 수 있는 보양식이겠죠? 생각만으로도 벌써 힘이 막 샘솟는데요. 함께 만나볼게요. 너무나 습해서 내 몸은 찌뿌둥해 에어컨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너무나 습해서 온몸이 끈적끈적해 비가 오면 더 심해 짜증만 나네 I just want the weather change 어, 날씨가 안 바뀌어도 괜찮아 더워도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 있나요? 습한 날씨에 찌뿌둥한 당신 처방전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때가 되면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 게 보통의 인생사잖아요. 이쯤 되면 한 그릇 거하게 먹어줘야 하는 보양식. 지금 허리띠 풀고 마음 편히 만나보시죠. 처음으로 어떤 보양식을 맛보게 될까요? 사장님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제가 요즘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날씨도 습해서 그런지 더 기력이 쭉쭉 떨어지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 받으세요. 사장님, 새해도 아닌데 무슨 복이에요. 제가 드릴 거는 복밖에 없네요. 그 복! 맞습니다. 그거 복어. 단백질과 지방, 칼슘, 인, 철분, 나이아신 덩어리 복어. 제대로 챙겨보죠. 보양에는 복어가 최고지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복어. 그중 으뜸은 회잖아요. 얇게 얇게 썬 회를 예술적으로 담아줍니다. 이게 뭐야. 그릇에 통영화가 담겼네요. 복 들어갑니다. 우와. 와, 예쁘다. 사장님, 저 보고회는 처음이거든요. 이 귀한 걸 어떻게 먹어야 좀 맛있게 먹었다 소문이 날까요? 소문 좀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미나리 좋아하시면 미나리 내시고. 깨끗하겠다. 네네. 이게 무슨이에요. 네. 무슨 좋아하시면 무슨 넣으시고. 요렇게 해서 요 간장 소스에 생화사비 살짝 올려서 한 참 한번 드셔보실래요? 사장님 말씀 그대로 한 점 입에 넣어보니 이건 뭐 말해 뭐해. 어때요? 와. 복 들어오죠? 네, 어머머 웬일이에요. 이 복이 회가 진짜 쫀득쫀득하다 못해 아주 쫄깃쫄깃한데요? 네, 이게 콜라겐이 많아요.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혈액까지 맑게 해주는 복어. 내 몸의 보물이네, 보물. 두 번째 복 받으세요. 우와. 어머, 세상에. 이거 튀김이잖아요. 네. 복튀김이에요? 맞아요. 튀김이면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게다가 튀김은 바삭한 생명이거든요. 얼마나 바삭한지
ASMR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소리에 취하고 그 맛에 놀라고 보고 먹으러 왔다가 감동까지 더불어 먹고 가네요. 와, 입에서 녹겠다, 녹겠어. 와, 이게 바삭한데요. 몇 번 씻고 나면 사라져버려요. 부드러워요. 먹을 새도 없이 녹아버리는 복어튀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속 시원하고 뜨끈한 국물 맛이 일품인 복국 한 그릇 제대로 먹어야죠. 혜정 씨, 맛이 어때요? 회로 먹을 때랑 튀김으로 먹을 때랑 또 다른 식감이에요. 훨씬 더 살이 단단해요. 그래서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복어의 3대 맛하면 회, 국, 찜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운 양념 더한 복찜까지 함께하니 복이 가득하다 못해 넘칩니다. 복어라 쓰고 보양이라 읽겠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복어 먹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기력을 완충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면 된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뭔가요? 길 있나요? 저희 집에 아마 기운 없이 오셨어도 드시고 가시면 아마 뛰어가실 거예요. 없던 기력도 바로 충전시킬 보양식 만나볼게요. 채소 가득 넣은 냄비에 조개, 바지락, 육수까지 부어줍니다. 해물탕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 보양식품 문어예요. 문어가 핵심이었네요. 그런데 냉동된 문어는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문어를 경매받아서 저희들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냉동을 시킨 거예요. 녹이면서 저희들 이제 숙성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어 오래 끓여 먹다가 고무처럼 질긴 식감 맛본 경우 많으시죠? 급냉시킨 문어가 숙성 기술을 만나 마지막 한 점까지 부드러운 식감으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문어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복까지 활용 점정! 보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그쵸? 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문어 전복탕입니다. 문어 전복탕! 네네. 아니, 보기만 해도 눈이 배부른 게 아주 푸짐하고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저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네, 드시고 나면 아마 힘이 솟을 거예요. 빨리 어떻게 먹으면 되죠? 네, 제가 한번 잘라드려볼까요? 네. 면역력 강화에 미백 효과, 저지방, 저칼로리, 피로회복과 숙취 해소까지 먹는 만큼 건강해지는 기력 보증 수표 문어 전복탕인데요. 이 세상 모든 영양이 담긴 느낌이네요. 우와. 엄청 탱글탱글탱글한 게 씹는 식감이 장난 아닌데요? 질기지 않죠?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문어가. 전복도 엄청 커요, 크기가. 네. 전복도 살아있는 전복을 넣었기 때문에 네. 싱싱할 거예요. 네, 굉장히 오독오독오독한 식감이 너무 기분 좋고요. 네. 먹을수록 육수도 쫙 나오는 게 네. 국물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 국물이 네. 약이잖아요, 약. 네, 그렇습니다. 와. 아, 좋다. 육수가 어쩜 이렇게 깊어요? 문어를 그냥 잠깐 삶은 거를 끓인 거밖에 아니잖아요. 문어를 중탕을 내린 그 문어 물, 이것을 투입해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문어 중탕 물 여기다 투입한다고? 그렇습니다. 중탕한 물을 넣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냉동된 문어를 중탕하는 과정에서 나온 육수가 그 핵심이었는데요. 한 방울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미료들을 이제 이것저것 해서 많이 넣고 쓰잖아요. 그거 대신 이건 천연 조미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어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담은 육수를 버리지 않고 육수를 만들 때 넣어주면 감칠맛이 더해지는데요. 문어 전복탕 국물 맛, 수심이 깊은 이유 다 비결이 있었네요. 몸에 좋은 성분은 뭐 단백질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질겨서 못 먹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여러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는 집이에요. 어르신들이 또 문어 드시면 얼마나 더 기력을 회복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좀 즐길 수 있는 보양식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이야, 이 맛이지. 아무도 혜정 씨를 말릴 수 없다. 문어 전복탕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열보약 부럽지 않은 맛, 문어 전복탕 인정입니다. 인정. 와, 여러분, 저 오늘 기력 100% 완전 충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여름 지치시겠지만 문어와 전복으로 기력 튼튼하게 꼭 챙기세요.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흰 불끈 나는 복어도 좋고 에너지 충전 100% 시키는 문어 전복탕도 좋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보양식, 여러분의 선택은 오늘은 보양하러 가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쌓아 만든 진정한 핸드메이드 작품들. 여기 손맛 가득 느껴지는 정성어린 작품들과 작품을 만드는 금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세상에 단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물건들인데요. 하나하나 정성 가득한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금손을 만나러 간 곳은 춘천 지하상가. 감독님, 운전대가 없는데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라서. 아, 우와! 우와, 꽃밭이 갑자기 지하에 꽃밭이 있네요. 공방을 가득 채운 작품들, 진아 씨가 꽃밭이라고 한 이유가 있네요. 마치 향기가 느껴질 것 같은 들꽃들이 가득 피어있는데요. 천이의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피워낸 문윤정 작가.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곳에 오면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네. 여기서 뭘 만들 수 있는지. 아, 여기는 천아트라고 하는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천아트라는 것은 정통 예술이 아니고 생활 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용품은 용도 불문하고 다 가능해요. 천이에 그려진 수채화풍의 그림들, 모자, 손수건, 컵받침 등 생활에서 사용하는 소품과 인테리어를 위한 장신구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저 빨리 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네. 뭐 먼저 하면 될까요? 아, 예, 여기서 우선 여름이라 더워서 네. 삼베 소재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컵받침을 용도인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음료수나 뭐 시원한 물 마시면은 더 기분적으로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면은 부모님이 놀라실 것 같아요. 아. 너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첫 번째 배울 때 주의할 점은 얘가 이제 물의 농도를 맞춰야 돼요. 그냥 그리게 되면 붓이 잘 안 나가요. 붓을 세워서 항상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크고 작고 강약 조절 같은 게 보시면 돼요. 종이가 아닌 천위의 그림을 그리는 천아트. 누구나 쉽게 배우고 그릴 수 있는데요. 오! 진아 씨도 작품 완성! 예쁘죠? 저 같은 똥손도 이렇게 예쁜 컵받침 만들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혹시 처음 이 붓을 처음 잡으셨을 때 네. 그 그림 아직까지 갖고 계신가요? 약간 이렇게 서툰 그림들이 눈에 띄어요. 그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붓이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마비가 와서 붓이 꺾어지면 거의 다 왼손으로 그린 작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소재인 소창, 삼베, 광목을 활용해서 더 인기가 좋은데요. 스탬프로 찍어낸 그림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그림 작품. 처음에는 이게 그림이라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수놓는 느낌이었어요. 수를 놓으셨나? 그래서 느낌이 딱 느낌인 게 그림이라기보다는 뭔가 수를 넣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그림으로 그리셔가지고 네네.
되게 네, 좀 새롭네요. 보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생화로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잘 왔나요? 네. 이렇게 꽃으로 액세서리 만드는 곳이에요. 네, 마침 이렇게 꽃 작업해가지고 네. 선별한 후에 펜던트 만드는 거 작업이 끝났어요. 우와, 이거 만드신 거. 네. 작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특별한 건 바로 이 작고 귀여운 액세서리들 안에 있는 생화. 생화로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생화로 하게 되면 좀 더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생화를 선택해서 한번 도전해봤고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꽃이 만들어지는 꽃도 있고 안 되는 꽃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은 다음에 지금 노하우가 생겼어요. 액세서리 만들기를 좋아했던 최진선 작가님, 비즈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양한 레진 공예에 반하게 됐고 독학으로 배워서 작품 활동 중입니다. 고르신 꽃 중에 예쁜 모양으로 골랐어요. 너무 예뻐요. 네, 이제 자연물 생화다 보니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예쁜 꽃을 선별해서 액세서리 작업을 하는데 펜던트의 액체를 너무 가득은 말고 이 정도 채워주시면 돼요. 네. 이쑤시개 같은 뾰족한 네. 도구를 사용해서 펜던트에 골고루 끝까지 묻도록 문질러주세요.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램프에 한번 네. 1차 구울 거예요. 램프에 빛이 나오면 액체랑 만나서 딱딱하게 변해요. 가운데에 놓아주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진짜 중요한 작업이야 이거 진아야. 처음과 같은 비슷한 양으로 가운데에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하실 때 꽃잎이 완전히 레진 액체에 묻어줘야지 나중에 물이나 땀에 닿았을 때 꽃잎이 물이나 땀을 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완전 약간 덮인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다양한 생화를 직접 말려서 사용하고 커피 찌꺼기나 자개도 액세서리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선생님 이런 거 플리마켓 같은 거 나가면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아무래도 소재가 독특하다 보니까 신기해하시고 더 구매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모습이니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모습이 되는 모습의 액세서리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여자분들을 위한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도 구매해가셔서 착용하시기도 하고 커플템으로도 구매해가시기도 하세요. 선생님 저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거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면 너무 이게 조심스러워야 하니까 네. 혹시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진 않으시죠? 저는 오히려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언가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이렇게 섬세한 작업하고 있으면 그 생각들이 잊혀져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액세서리 완성!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할 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직접 만들어서 주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생화라든지 커피, 이런 자연 친화적인 소재들로 액세서리를 만드는 건 처음 봤거든요. 작가님에게 이런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좀 뜻깊은 곳에 쓰였으면 해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 도움되는 쪽으로 쓰였으면 좋겠고 이런 자연 친화적인 작품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더 널리 퍼지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작품 속에 자연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이기에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작품들인데요. 손끝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세계. 한 번쯤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짜라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복 아주 그냥 멋진 태가 나지 않습니까? 이 고운 우리의 한복, 이 역사가 고구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기정이와 함께 한복에 얽힌 기정사실 파헤치러 한번 가보시죠. 우리의 전통, 우리의 얼굴, 한복의 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한복에 대한 생각 들어봤는데요.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한복 입은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보는데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런 거 보면 자부심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색깔도 예뻤고 치마가 떨어지는 선도 예뻤어요. 단아하고 좀 되게 조신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글, 한식, 한옥, 한복. K컬처를 대표하는 네 가지는 모두 경북으로 통하죠. 그 가운데 세계 무대의 이름을 알린 한복.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경북의 중심에서 한복을 외치는 이유, 지금부터 최기정의 기정사실이 알려드립니다. 한복에 대한 편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흔히 사람들은 조선시대 옷만을 한복이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복의 역사는 무려 1600년. 그리고 두 번째 편견, 보기에 좋은 한복이 입기엔 불편하다는 건데요. 오랜 시간 굳어진 인식을 깨기 위해 이곳부터 찾았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우아한 한복들이 가득합니다. 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멋진 한복을 입고 우아한 한복을 또 매만지고 계신데 혹시 한복 전문가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한국한복진흥원장 이형호입니다. 이 한복이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한복이 세계 위상 어느 정도까지 가요? 한류 열풍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그 콘텐츠가 한복입니다. 오,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딱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그런데 그 유독 이 한복이 이 경북과 관련이 아주 깊다고요? 전통 섬유 소재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그 특히 한복의 최고급 소재인 명주 산지가 이곳 함창 지역으로서 한국한복진흥원이 이곳 함창에 건립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정식 개관, 한복 관련한 최초의 공공문화시설이 바로 한복진흥원인데요. 이곳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중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복은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잖아요. 예, 계속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우리 한복의 정확한 역사, 그리고 특징, 얼마나 되고 또 어떤 게 있나요? 고구려 고분벽화, 고려 불화, 그리고 조선시대의 다양한 복식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역사와 삶과 생활과 같이 해왔습니다, 한복은. 그 한복이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통 한복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 또 유행은 돌고 도는 법이죠. 한복의 가장 큰 특징은 과감함. 평상복이라면 시도하기 어려운 색조합도 한복으로 만들면 예뻐진다는 게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한복진흥원에선 어떤 다양한 한복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고우면서도 우아한 한복들. 우아하면서도 럭셔리한 한복들, 정말 다양한 한복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의 전시관은 한복의 그 명품을 보여주는 한복 명품관, 그리고 사람의 일생인 관운상제에 따라서 그 한복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관운상제관, 그리고 상주 함창 지역의 명물인 명주를 보여주고 있는 명주주제관, 그리고 한복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감상하다 보면 같은 전통 한복이라도 얼마나 어려운 기법으로 만들었는지, 또 어디서 실용적인 면을 살렸는지 아는 만큼 보이는 것들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한복의 진정한 멋은 직접 입어봤을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겠죠? 한복 대 좀 내고 싶은 뽀글이 최기정! 그가 선택한 한복은요?
뚱뚜둥뚱뚱. 여러분, 우리 한복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너무 예쁘죠? 우리의 한복 더욱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 한편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북 안동, 이곳 하회마을에서도 한복을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복 패션쇼. 하회마을에서의 한복 패션쇼라.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한복 패션쇼 열게 되셨나요?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한복을 좀 덜 입고 있는데, 잊어진 한복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회마을에서 한복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한복 패션쇼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부터 한복 입기에 앞장서자는 뜻에서 시작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복의 멋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 패션쇼까지 진행하게 된 거라네요. 와, 우리 우아한 한복 모델들의 자태, 한복의 네. 우아함 정말 멋진데요. 이번 패션쇼가 담고 있는 의미,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은 세계유산 마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마을 주민들이 한복 패션을 생활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저희 한복을 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정말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하회마을에서의 한복 패션쇼,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회마을 하면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화유산. 마을 전체가 전통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진심이죠. 그렇다 보니 한복을 지키려는 의지도 대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대생활을 하는 분들께서는 한복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패션쇼를 통해서 우리 전통 의상을 많이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입었구나를 알았어요. 하회마을을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복축제까지 보게 되어서 더 영광스럽고요. 저도 저 한복을 한번 입고 싶네요. 전문 모델 약 50명과 함께 마을 어르신 20명도 런웨이에 섰다는 사실. 이렇게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는 한 지금의 열풍 그대로 한복의 인기는 이어지지 않을까요? 한복이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우리 행정 부지사님. 아니, 한복을 딱 입고 계신데 느낌은 어떠신지, 또 보시면서도 흐뭇해하시던데 보신석 한번 또 어떠세요? 하회마을의 만송정, 또 부용대라는 아름다운 경치와 우리 한복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 미를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것은 세계적인 것, 우리의 한복. 하회마을에서 한복 패션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대중화, 또 세계화, 더 나아가서 일상화,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콘텐츠도 개발하고 좀 잘 좀 해서 경상북도가 앞서가는 그런 한복에 앞서가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이 자리한 경북,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있는 경북. 경북의 대표 콘텐츠로 떠오른 한복은 세계 무대에서 더 빛날 겁니다. 한복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건 기정사실. 요즘은 한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복에 대한 관심이 크더라고요. 편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옷 한복, 우리가 먼저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